안녕하세요. 충현농부 1입니다. 여기는 화대리 배추 심은 배추밭입니다. 요 근래 제가 택배 그 발송하러 가면은 뭐 여기 동네 포천 1, 2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배추를 이렇게 심었는데 다들 무릎병에 걸려가지고 무릎병 약을 사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무릎병이 걸리면은 치료하는 약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저도 작년에 무릎병을 걸려서 손해를 좀 봤었어가지고 올해는 뿌리 활착하고 나서부터 무릎병 예방약을 꾸준히 계속 줬더니 다행히 저희는 다행히 제가 키우고 있는 배추는 한 100포기 중에 한두 포기 정도 이렇게 무릎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이 무릎병 약하고 그리고 칼슘제를 섞어서 줬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래서 다행히 무릎병은 이렇게 안 걸렸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무릎병 약과 칼슘을 조금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죠. 문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정말 고추 키울 때는 막 여기저기 다 풍년이다 싶을 정도로 고추 키울 시기에는 굉장히 되게 날씨가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배추를 키우고 조금 있으면 수확해야 될 시기인데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게다가 또 이번 주 비 오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죠. 예보 보니까 여기 포천 1, 2동 제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지역은 예보를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질 때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일기예보가 뭐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영하 3도까지 떨어지지 않길 바랄 뿐인데 만약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최고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계속 그렇게 며칠 동안 유지가 되던데 만약에 일기예보대로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배추 농사는 진짜 끝이죠. 영하 계속 떨어지면은 11월도 안 되고 아직 입동도 안 됐는데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뭐 냉해를 입어서 배추가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건데 냉해보다 그 전에 더 당장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기온이 며칠 동안 기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 이슬 계속 맞고 그런 날씨가 며칠 동안 유지가 되면은 배추는 또 녹균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녹균병이 엄청 많이 왔어가지고 무척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녹균병 예방약도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녹균병 약을 다 치고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저는 녹균병 약과 그리고 혹시 냉해 피해를 입을 걸 걱정해서 대유나르겐 또는 아바나투랑 캔마그를 섞어서 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배추가 딱 보시는 것처럼 밭에 뭐 어디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가지고 추비 주는 것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제 옆면 시비밖에 영양을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유나르겐 또는 뭐 캔마그 아바나투를 섞어서 좀 냉해 피해를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무릎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조심을 해야겠지만 좀 배추 키우시는 분들 뭐 한 100포기, 1000포기 이하로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처럼 뭐 2만포기 가까이 키우는 분들도 다 똑같이 이게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뭐 예방할지 모르지만 농약 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뭐 녹균병이나 무릎병 그리고 뭐 냉해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녹균병 약과 그리고 냉해 피해 방지로 뭐 대우나르겐 또는 캔마그 아바나투 섞어서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김장 배추 수확까지 끝내면은 저처럼 대부분 노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해 농사가 다 끝나잖아요. 올해 2021년 끝날 때까지 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수확해서 배추도 잘 수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약을 마저 치러 가야 돼서 다음에
이번 주 일단 지내보고 다음 주에 뭐 배추 상황을 보고 배추가 어떻게 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약을 치러 가겠습니다.